excited to share what we've been working on so far with you all.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게츠비 연출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Considering that we made this show to run for 4 weeks in a little pub in York in 2015. 저희 공연은 처음 2015년 영국의 요크라는 지방에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빈 펍에서 4주 동안 공연하도록 만든 공연입니다. We never imagined that 4 years later we would be transferring to West End in London, opening our show in Dublin, and most excitingly, opening our show in Korea.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공연이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고 LA의 버블린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So the Great Gatsby is a really exciting world to step into. 위대한 개츠비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And we're lucky to be part of a boom in immersive theatre and interactive theatre, and to be working at a point where audiences want to step outside of the traditional theatres. 저희는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서 이머시브 시어터의 시작을 이끈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객들이 전통적인 공연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연의 일부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공연입니다. And we feel really lucky to be making it with Korean performers for a Korean audience.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한국 배우들과 함께 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So yes, this isn't a conventional show. So we're probably going to need your help to step into this world. But we're not going to make you look foolish. We just want you to say yes, and when the audience is coming for them to say yes as well. 전통적인 공연 방식이 아니고 관객분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객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질문을 하실 때 꼭 yes라고 대답해 주세요. But first, we're going to ease you into our show with a beautiful medley from the Wilsons, who are the first people that you meet in the drugstore. 저희 공연에서 제일 만나게 되는 인물은 조지 윌슨과 머클 윌슨 부부입니다. An introduction from Nick Carraway, and that will take you through to the most iconic dance move of the 20s, Charleston. 그리고 닉 캐러웨이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는 1920년대의 가장 유명한 댄스인 찰스턴을 엿보게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al with it. 정치인처럼 군다면 비난을 받게 됐어요.
꽤 꽤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네. 판단을 유보한다는 건 그만큼 무한한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저는 아직도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삶에서 뭔가를 놓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의 이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에게 과시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할 때도 있고 축축한 습지처럼 불안할 때도 있어서 일정 단계가 지나면 사실 그런 건 중요치 않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이 그냥 획일화된 모습으로, 뭐랄까, 도덕적인 차렷자세로 영원히 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부정적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특권을 누리는 게 더 이상은 싫었거든요. 저의 이런 감상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개츠비였죠. 개츠비. 제가 흔들림 없이 경멸하는 모든 것을 상징했던 사람.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삶의 가능성을 향한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 희망을 바라보는 특별한 재능, 낭만이 활짝 열린 상태, 마치 1만 마일 너머에서도 지진을 감지하는 정교한 기기 같았죠. 이런 모습을 저는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개츠비가 죽은 뒤 저에게 뉴욕은 귀신 들린 도시 같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도 개츠비의 저택은 비어있었고요. 떠나기 전날 밤 차도 처분하고 짐 정리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앉아 개츠비가 데이지의 선착장 끝에서 처음으로 그 초록색 불빛을 감지했을 때 느꼈을 경이로움을 생각했어요. 그는 이곳까지 먼 길로 왔고 그에게 그 꿈은 놓치는 게 더 힘들 만큼 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 꿈이 자신을 지나쳐버렸다는 것을. 도시의 불빛을 넘어 이 나라의 어둠이 펼쳐진 그 아득함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한 해 한 해 그의 앞에서 희미해져가는 그 가슴 벅찬 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를 피해갔던 미래지만 우린 상관없었죠. 내일은 우린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아침 그렇게 우린 계속 나아가겠죠.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끊임없이 물살을 거스르는 배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본질적인 미덕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미덕은 이겁니다. 제가 알아온 사람을 통틀어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점이죠. 진짜요? 저는 실제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른 아침 이웃집 운전기사가 우리 집 잔디를 지나쳐 갔죠. 캐러웨이 시계. 오늘 밤 조촐한 저의 파티에 참석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당신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오래전부터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정황상 그러지 못했군요. 제이 개츠비. 여름 내내 밤이면 그 이웃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속삭임과 샴페인, 하늘에 별과 섞여 남자와 여자들이 나방들처럼 집을 비난하는 거죠. 부엌에는 30분 만에 오렌지 200개를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집사가 언니로 작은 버튼을 200번만 돌려냈죠. 7시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온 차들이 진흥로 기숙기까지 주차되어 있었어요. 복도와 방, 베란다들은 어디서 왔어요? 새로운 이따가 나랑 얘기해요? 빠도 항상 극적이 파티 처음이신가 봐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별의 첫 만남, 그 자리에서 2층 동안 소기인 사들로 생생했습니다. 리포지는 리포지였으로